네, 글로벌 뷰 김두원입니다. 또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두 번째 공장을 지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홍콩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 내 첫 생산 공장인 기가팩토리 3 근처에 제2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새 공장에서는 주류 품목인 모델 3와 모델 Y가 생산되고 연간 4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하이에서만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연일 중국 시장에서 매출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테슬라의 중국 내 매출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또 시장에서는 이 상하이가 세계 최대 수출업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지 여부도 이 소식 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전기차 관련 주 CATL과 관련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TL은 지난달 29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어제 중국 증시에서 8% 넘는 폭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올 1분기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입니다. 1분기 매출 원가가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했다고 하고요. 다만 매출은 154% 늘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와 함께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모건스탠리는 이 CATL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CATL은 전 세계 2차전지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다만 올해 들어 주가가 35%나 급락 흐름을 보였고요. 또 이 원가 부담에도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국내 기업들과는 다른 성적표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2차전지 관련주와 앞으로의 전망에 미친 영향이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가 엔데믹의 수혜를 받아서 올 1분기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68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급감했던 차량 호출 수요가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식당들의 음식 배달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본업 때문이 아니라 우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디디추싱이나 그랩, 오로라 같은 투자 손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2분기 매출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올 4월 총 차량 호출 서비스 예약 가격은 지난 2019년 수준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 흐름은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리오프닝과 관련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팬데믹 이전처럼 여가 활동을 즐기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먼저 2월 미국 내 공연 매출은 지난 2019년 2월 대비 4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공연 기획사들도 2019년보다 30% 더 많은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 여행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4월 셋째 주 항공기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20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3년 전에는 240만 명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회복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외식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홈 베이킹이나 요리 제품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각각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